지금 뭐 하고 계시죠? 아, 지금 서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 연구하시는. 네. 연구소도 옆에. 아무튼 뭐 제품을 빨리 좀 한번 소개하는 거로. 예. 예.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예. 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동결 건조 간식을 만들었는데 이 연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동결 건조기도 보러 오래 다니고 또 간식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판도 하고 만들고 인터넷으로 알린 최초에 또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알렸으니까 세이클럽 강아지 카페 때부터 이제 생식을 해봤고 가장 많은 경험으로 이제 그 노하우도 많이 알려줬고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도 명품 브리드라든지 이렇게 뭐 챔피언 보다라든지 이런 글, 생식에 관한 글들이 논문들이 전부 다 제가 쓴 거죠. 네. 그런 경험과 이제 또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들 눈물 나는 개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영양분을 그대로 가지고 개들한테 먹이는 거고 지금 며칠 먹여봤잖아요 우리가. 네. 예. 먹여보니까 개들이 잘 먹죠. 기호가 좋고 기호성이 좋고 그죠. 엄청 잘 먹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요거 아로니아 들어간 거 특히 더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 강황이 들어간 거 좀 잘 안 먹더라고요. 네. 강황이 들어간 잘 안 먹고 또 먹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지나칠 정도로 몸에 좀 해로울 정도로 강황이 들어간 물을 많이 먹고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었다고 해서 뭐 물을 많이 찾거나 갈증이 나거나 이런 건 없고 기호성도 좋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소개할게요. 요거는 닭 목뼈고, 네, 목. 요거는 오돌뼈고, 요거는 날개고, 네. 요거는 이제 도가니. 요거는 이제 갈아서 떡갈비처럼 입힌 거예요, 도가니에다가. 예. 아로니아. 예. 첨부가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럼 잘 한번 찍어보세요. 예. 이건 뭐라고요? 요거는 목뼈죠, 목. 예, 닭목. 근데 요게 뼈가 굉장히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거는 건조를 시킨 거라서 건조시켜서 생식보다 더 안 좋은 게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실은. 근데 요거는 동결 건조를 한 거라서 이렇게 부서져요, 손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먹어도 될 정도로 뼈채에 씹어져요. 가식 가자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턱에 관절염이 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씹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오돌뼈. 네. 요거는 날개. 요거는 도가니. 요거 떡갈비처럼 입힌 겁니다. 도가니에다가. 네. 먹이보니까 기가 막히게 먹죠. 용이. 이거는 뭐 거의 용이가 그냥 기가 막히게 먹죠. 예. 이거는 특허죠. 예. 네. 아, 요거 이제 특허가 나있는데 오늘부터 또 한 먹여보면서 우리가. 뭐 또 변화. 예, 이제 명박이랑, 이제 이명박이 아닙니다. 박명박이랑 박수실이한테 먹여보면서 우리가 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용이도 먹여보고, 까미 어린 강아지도 먹여보면서 우리의 변화를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관찰을 좀 CCTV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걸 먹이다가 안 먹이고 이거 사료를 먹이니까 바로 긁기 시작했잖아요. 하루밖에 아닌데도. 바로 저녁에 긁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다시 그러면 이걸 먹이면서 긁는 게 없어지는지 계속 긁는지 이런 거 한번 관찰 또 CCTV로 한번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구의삼촌입니다. 지금 1000명 달성하려면 21명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굿굿 굿보이 굿잡.